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슈나이더 일렉트릭 머신 솔루션 이코스트 머신 어드바이저를 소개해드릴 박윤국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머신 어드바이저의 데모 시연을 맡은 이선철 매니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슈나이더의 원격 공장 장비 관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두고 제가 이제 세션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이제 박윤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머신 솔루션 오퍼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를 세 가지 정도 챕터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 환경의 변화에서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려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다가 어떤 일을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그 공장 디지털화하는 그런 솔루션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 옆에 계신 이선철 매니저께서 이제 실제로 그 솔루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시연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과연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분들 한테 스마트 팩토리라고 좀 이게 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거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공장 자동화, 자동으로 공장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자동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장 자동화는 이미 예전부터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히 공장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설비에다가 정보 통신 기술을 접속을 시켜서 더 빠르고 그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장비가 생산되고 상품이 이제 생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그 장비에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끊임없이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그 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제어될 수 있고 이제 컨트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목표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장 장비를 디지털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장 장비는 그럼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더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공장 장비를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공장 장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나 이런 리소스들을 다 디지털화를 해서 사용자가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장비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전달하고 공유하고 또그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그 장비를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장 장비의 디지털화의 어떤 정의이자 목적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장 장비를 디지털화한다는 게 사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장 장비를 디지털화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접목되고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IIoT, 산업용 인터넷 오브 띵즈의 약자이죠. 사물 인터넷이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머신러닝,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접목이 되면 이 공장 장비를 디지털화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가 발표할 세션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 발표될 세션에서 저런 지금 핵심 기술이 접목된
그 공장 장비 디지털화를 위한 솔루션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 클라우드라는 어떤 그 기술이 접목된 솔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클라우드라고 하면 또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매니저님처럼.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생소하신 분도 있으니까 클라우드가 뭔지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클라우드라는 거는 어떤 인터넷을 기반한 서비스의 일종인데, 이제 사용자의 정보들을 기존의 그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서 다 이제 가지고서는 그 열람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정보들을 다 클라우드라는 어떤 가상의 서버로,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로 올려서 그 서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컴퓨팅 자원들을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목적이라든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핸드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만약에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접근을 하려면 무조건 내 집 앞에 컴퓨터를 키우고 거기서 이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자료를 다 클라우드에다 올려가지고 이동 중에서도 내 핸드폰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해가지고 사진도 찾아보고 음악도 듣고요. 그다음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도 보고,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나도 모르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공유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공유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큐멘트들 이제 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회사 내에다가 이제 서버 컴퓨터 같은 거 하나씩 두고 거기다가 이제 모든 자료들 다 놓고선 이제 회사 안에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이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그 클라우드 쪽에다가 다 올려놓고, 이제 내가 회사 바깥에 있더라도, 뭐 출장하면서 이동 중이라도, 아니면 뭐 해외에 있더라도 그런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가지고 회사 사람들과 서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아주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가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과연 공장 장비에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이제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공장 장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이제 장비 디지털화를 하는 것이 이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기존의 공장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사람이 직접 그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만약에 뭘 좀 상황이 이상해가지고 장비를 살펴봐야 하거나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그 장비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작업을 위한 뭐 운전을 준비한다거나 운전 절차를 이제 진행한다거나 운전이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하면 무조건 장비가 설치된 공장 안에서만 그런 정보들이 이제 작업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장비 디지털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면, 일단 기존 장비의 컨트롤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하면 장비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고 가공되고 분석되고, 그 다음에 그것 바탕으로 명령을 다시 주기까지 이런 모든 절차가 클라우드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사용자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해당 장비에 대한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접목되기 전과 후가 아주 명확하게 다른 점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장비를 디지털화하게 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사용자가 편의성이 이제 매우 증가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현장에 설치된 장비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주 매우 그런 접근성이 이제 뛰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향상된 가용성이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제공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장비에 그 도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운영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보다 적은 인원으로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장비 시스템이 최신 상태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지속성도 향상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장점은 이제 가격의 유연성인데 사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안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가격이 각각 제각각인데 그런 부분에서 장비 사용 환경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내가 쓸 장비에 대해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유연하게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고 장비에 대한 가격 컨트롤을 그런 서비스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과 비슷하지만 접근성이 향상돼가지고 이제 좀 더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협업이 되게 최적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그런 상태들을 서로 쉽게 확인을 하고 함으로써 이제 더 많은 그 조직 안에서 이 장비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확장성도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가 디지털화 된 다음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자의 그런 요구 환경들이 막 변화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빠르고 유연하게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내 공장 장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공장 장비 디지털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중에 클라우드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클라우드가 공장 장비 디지털화에 사용됐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장비 디지털화에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이코스트럭처 머신 어드바이저라고 이름을 붙여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코스트럭처 머신 어드바이저 정의는 한 줄로 하자면 장비 제조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감시 및 제어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장비가 디지털화를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비 관련된 정보들을 다 이제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가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코스트럭처 머신 어드바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장비에 대한 모든 문서라든지 뭐 매뉴얼, 여러 가지 자료, 그다음에 이 장비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서비스 항목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디지털화를 해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서 받게 되고요. 장비 제작사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비 상태를 원격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장비 운영자에게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비 제작사가 내가 만든 장비가 전 세계 어디에 설치되어 있든지 그런 모든 현장에 설치된 각 장비의 상태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EcoStruxure Machine Advisor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고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수많은 장비 제작사들이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데 이 장비 제작사들이 만든 장비가 그 제작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주 먼 곳에 설치될 수도 있고 해외에 설치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엔 또 이제 요즘이 아니죠. 작년부터 이제 이슈가 된 코비드 사태 때문에 이런 장비 제작사들이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만든 장비를 수출을 했는데 수출한 나라에 내가 만든 장비는 가 있고 그 장비를 이제 시운전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려면 우리 회사에서 인원을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그 나라 그 현장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우리 사람들이 그 현장 그 나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다음에 갈 수는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달 동안 뭐 현장에서 격리해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시간적인 손실, 인력 손실, 그다음에 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시대에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는 아주 큰 효과를 줄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장비를 제어하는 그 장비의 컨트롤단에 이제 그 장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클라우드로 올려주기 위해서 장비단에 있는 컨트롤러에다가 IT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해야 되냐면 기존에 많은 장비 컨트롤러들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은 PLC를 많이 쓰죠. 근데 이런 PLC들은 이런 장비단에서 컨트롤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IT 서비스단을 올려주기 위한 그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비단에서 쓸수 있는 말은 할줄 아는데 IT단과 소통을 하기 위한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IT 게이트웨이라는 걸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통역기입니다. 말을 내가 쓰는 장비의 언어를 이제 IT 서비스 클라우드 같은 데서 쓰는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IT 게이트웨이를 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이제 한 가지 덧붙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장비 컨트롤러 PLC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IT 서비스에다가 연결하려면 데이터를 올려주려면 중간에 IT 게이트웨이를 써야 되는데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가지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런칭한 M26이라는 PLC를 사용하면 그 IT 게이트웨이 없이도 장비에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M26에는 IT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MQTT라든지 HTTPS라는 그런 프로토콜, 그런 말들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존의 컨트롤러나 아니면 M26을 사용해가지고 장비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단에 연결하게 되면요. 일단은 클라우드단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장비의 데이터들이 IoT 허브라는 곳을 통해서 모여지고 그다음에 파스하고 이런 것 로거라는 것들을 거쳐가지고 클라우드 내부 데이터가 모여지고 변환되고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머신 어드바이저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머신 어드바이저는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인터넷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지 뭐 노트북, 태블릿 뭐 이런 데서 웹 브라우저만 열리게 되면 이제 다 머신 어드바이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신 어드바이저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용자가 확보돼 있고 여러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사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가 가지고 있는 크게 기능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트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은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픽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각 기능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랙이라는 기능을 살펴보면 일단 이거는 장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 오퍼레이팅 환경이랄지 업무를 관리해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모든 뭐 매뉴얼 자료 뭐 운전하려면 운전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정비하려면 정비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각 그다음에 내 기계 장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다뭐 이렇게 프린터 해가지고 갖고 다니거나 공장 안에다가 이렇게 유비해 두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보고 찾아서 보고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 트랙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료들을 다 그렇게 찾아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지고 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이렇게 웹 브라우저 열어가지고 거기서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서비스 항목에 대한 계획과 관리하는 것도 트랙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장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과 기록, 이런 관리들도 다 트랙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 이 트랙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장비 관련된 모든 자료와 문서와 서비스 항목을 디지털화 할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트랙 기능이 주고 있는 것에 대한 핵심 기능의 요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가가 이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트랙은 이렇게 장비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문서들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모니터 기능이고요. 이 모니터 기능은 장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사용자가 그 장비의 데이터를 인지를 쉽게 할수 있도록 시각화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장비의 각그 여러 가지 값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값들을 구성하고 상태 값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표현해주는 것이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이 모니터링 기능을 이제 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저렇게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이쁘게 구성하려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 이코스트 머신 어드바이저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 라이브러리하고 위젯을 사용을 하게 해가지고 사용자가 쉽게 원하는 대로 저렇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데모 시연해 주실 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젯을 끌어다가 대시보드 구성하는 것이 아주 쉽고 편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별다른 교육이나 이런 시간 투자 없이 쉽게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된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장비의 데이터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상태 값들을 쉽게 이제 보기 쉽게 시각화가 되어 있고, 각 변수별로 이제 정상 상태의 범위를 지정해 놓고 그 범위 바깥으로 이제 값이 바뀌게 되면 알람을 준다든지 이렇게 경고를 보내줄 수 있는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기능을 가지고서는 장비의 상태하고 장비의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모니터 기능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픽스 기능인데요. 픽스는 뭔가를 고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클라우드에 연동된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해가지고 장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픽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이 장비가 클라우드에 연결이 돼 있고, 그 클라우드 안에 이제 장비를 이제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안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PC를 장비에다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장비에 접속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좀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그멘티드 오퍼레이터 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시큐어 커넥터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픽스 기능과 연동을 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픽스 기능을 통해 가지고는 장비 관련된 유지보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또 디지털화를 할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EcoStruxure Machine Advisor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제 이 EcoStruxure Advisor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좀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장비 제조사를 위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장비 정보에 대해서 고유연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비 상태하고 성능, 이런 동향 파악을 위해서 포괄적인 분석도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EcoStruxure Machine Advisor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한다는 것이 장점이고,
이렇게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장비에 대한 상태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빠르고 더 나은 서비스로 실제로 장비가 설치돼서 운영하는 공장 운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아주 큰 장점이죠. 그를 통해서 공장 운영자의 만족도를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장 운영자에게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내 장비가, 내가 만든 장비가 경쟁사와 더 차별될 수 있는,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겠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이제 또 공장 운영자가 만들어 봤을 때 받아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비슷하지만 약간 좀 다르죠. 결이 다른데 일단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비 가동 중단 시간이 감소되고 그를 통해서 비용적인 절감도 따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성능도 성능 향상도 도모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장비에서 진행되는 작업하고 활동 내역들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향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내가 장비를 공장에서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이지만 장비에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나 단계가 필요했어요. 내가 다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고 뭐 회의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져가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공장 운영자도 이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를 통해 가지고 장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모든 그런 작업의 활동 장비에 관련된 모든 내역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비 제조사와의 협업 공조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품질 개선하고 예지보전 기능을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공함으로써 이 장비가 뭔가 고장나기 전에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더 빠르게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은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가 고객의 선호도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그런 솔루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나의 선호도가 반영된 그 IoT 플랫폼 그 기반으로 이렇게 우리 웹페이지 장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제 보여줄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런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를 좀 되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트라이얼 버전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놓고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3개월 동안 모든 기능들을 무료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써보시고 나서 내가 좀 더 이제 이거를 잘 써보고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이후에는 이제 유료 라이센스를 구매하셔가지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라이센스는 연간 저희가 이제 갱신하는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이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 그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 페이지에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머신 어드바이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좀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은 ESM이라고 했는데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의 약자입니다.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어카운트라는 게 별게 아니고 저희 뭐 포털 사이트에서 뭐 이메일 같은 거 계정 만들 때 만드듯이 이제 사용자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 페이지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계정을 생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후 이 머신 어드바이저는 이 계정 사용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내가 쓰는 장비가 이제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 장비를 이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컨트롤러를 사용하셨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컨트롤러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컨트롤러가 이제 IT단에다가 데이터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 서드파티 IT 게이트웨이를 하나 추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M26이라는 저희 신뢰도 컨트롤러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변환해서
클라우드로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들을 이제 추가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 데이터를 직접 그 아까 전에 보신 대시보드 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주고 태깅해주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웨비나가 끝난 다음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슈나이더 본사에서 다 이렇게 확인을 거쳐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기술적인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아무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만 계속 들어도 사실 이게 어떤 부분인지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기술 지원, 엔지니어링 담당하고 계시는 이선철 메이저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머신 어드바이저가 어떻게 화면에서 보여지고 구성되고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연을 맡게 된 이선철입니다. 저희 EcoStruxure 머신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으로 이렇게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고 그것들을 저희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내 장비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같이 보시면 첫 번째 화면입니다. 계정을 생성하고 그 다음 화면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미 저희는 그 다양한 장비들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이렇게 뭐 지역에 대한 이름들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장비들이 하나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시면 여기 레지스터 머신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장비를 등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내 장비를 등록할 때 이름을 생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 장비의 타입 그리고 뭐 사용할 그 유저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장비가 위치할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완료를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부분에 내가 등록한 장비가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데모 시연을 할 장비는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익산 공장에 있는 데모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익산시라고 하는 이름의 장비가 있고요. 이렇게 장비를 클릭하게 되면 지도도 그 장비가 설치된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고정된 위치에 이렇게 계속 위치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장비는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선박에 우리가 어떤 장비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선박으로부터 GPS 정보를 이렇게 클라우드로 올리게 되면 여기 위치가 아니라 이런 바닷가에서 그 배가 선박이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도 여기서 클라우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확인할 부분은 익산시에 있는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데모 장비입니다. 이노베이션 허브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트랙과 모니터, 내가 어느 부분으로 가서 어떤 걸 확인하겠다 하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필 마크를 통해 수정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끝에는 삭제 버튼입니다. 일단 트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트랙은 우리 그 장비에 대한 어떤 부가 설명 그리고 정보를 입력해 두는 곳입니다. 먼저 아키텍처, 내가 사용한
그 장비에 사용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 아키텍처를 통해 내가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고, 만약에 뭐 슈나이더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이미지라든지 어떤 정보, 모델명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이렇게 아키텍처에서 구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익산 공장의 데모는 M26이라는 컨트롤러와 뭐 서버 드라이버 그리고 인버터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태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신 어드바이저를 처음 이제 개발을 하면서 뭐 어떻게 진행되는 일정이라든지 어떤 뭐 그 검사라든지 뭐 이런 일정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같이 관리하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다큐멘테이션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BOM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뭐 카탈로그 이런 카탈로그나 그런 다양한 문서들을 업로드 해 놓으시고 뭐 1년이 지나시든 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쉽게 언제 어디서든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우리 머신 어드바이저를 누군가가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수정을 했고 언제 수정을 했고 하는 부분이 여기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로그를 남겨줍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아키텍처가 없어졌다. 근데 이제 누가 했는지 모를 때는 여기 액티비티에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삭제를 했구나 수정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랙 부분은 간단합니다. 뭐 어떻게 뭐 실제 가동되는 장비와 뭐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네. 장비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고객분들이나 이렇게 운영 일지 이런 거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여기 업로드 시켜 놓으시고 네. 작성을 해서 또 다시 업로드 해 놓으시는 형태로 사용을 하신다면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모니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니터는 말 그대로 실제 클라우드로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모니터 화면의 이제 메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듯이 각각의 사각형의 위젯 형태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젯을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Add 네. 위젯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위젯을 내가 이 화면에 추가를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트렌드라는 위젯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끌고 와서 화면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연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 설정 부분을 눌러주시면 클라우드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 예를 들어서 나는 렉시엄 드라이버의 위치 값을 트렌드로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 서버 드라이버의 위치 값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머신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뭐 화면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뭐 클라우드라 그 애저라든지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을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화면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유저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머신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손쉽게 아주 빠른 시간에 이런 모니터링 화면을 구성해 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식 포맷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걸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돼 있는 거 그냥 끌어다가
연결만 시켜주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랑. 그러면 그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PLC와 클라우드를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Config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Config 화면에서 그 현장에 있는 PLC와 클라우드 간의 연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그 IT 게이트웨이들이 이렇게 메이커사들 제품입니다. 뭐 저희 슈나이더 제품인 M162 그리고 마젤리스, 에틱, 이원, 뭐 힐셔 이런 애들이 여기에서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게이트웨이들 말고는 뭐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올릴 수 없냐?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슈나이더 이 클라우드 머신 어드바이저에서 이 제품들과는 매뉴얼 설정을 위한 매뉴얼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게이트웨이를 쓰시더라도 여기 아래에 있는 주고받는 포맷이나 뭐 이런 부분 정보를 확인하시고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누구든지 어떤 게이트웨이를 쓰든지 대부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여기 우측에 value를 선택해 주시면 그 게이트웨이 쪽에서 설정된 그 데이터의 이름과 그 올라오고 있는 날짜 그리고 그 데이터의 값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머신 어드바이저에서 어떤 유닛을 내가 사용하겠다 하시면 이런 유닛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포맷도 변경해서 내가 화면에 표시하게끔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value 탭 외에도 그 그래프 탭으로 가면 작은 위젯 형태가 아닌 큰 그 그래프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그 현장에 있는 서버 드라이버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그 현재 클라우드로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3개까지 데이터를 선택해서 한 화면에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이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크게 범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신스부터 언틸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그래프 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구간만 확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구간을 확대도 하실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축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 현재 클라우드로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몇 시 몇 분에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왔는지 이렇게 전체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히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보셨던 렉시엄 드라이버의 스피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 이 시간에 이 여기 있는 속도값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공장 운영 시에 필요한 어떤 리포트 자료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쓸 수도 있겠네요. 아, 리포터 자료로 뽑을 경우에도 여기 있는 익스포트 데이터 이걸 통해서 우리가 CSV 파일 형태로 PC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클라우드 내부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떤 내가 원하는 이 데이터에
값이 어떤 범위를 벗어났을 때 SMS나 뭐 이메일을 통해서 알림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위젯 화면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연산 처리가 한번 필요하다 하는 경우 뭐 이러한 같은 내가 클라우드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조작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가공하거나 네, 분석하거나 분석할 때 예.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쪽을 이용해 주시면 원하시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내가 가진 계정 정보를 보시려면 여기 이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피드백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다가 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 슈나이더 쪽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말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그 금전적인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직원이 아니야. 근데 왜 초록 색깔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슈나이더 아이콘을 꼭 써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 장비 업체에서 사용하는 색상이나 로고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도 여기 보시면 한국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한국어로 변경을 하셔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런 데이터 밸류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생성할 때 한국어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장비에서 결국에 클라우드 쪽으로 올려주고 있는 데이터들은 결국 그 I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올려주고 네.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 데이터의 이름을 한글로도 해주실 수도 있고 여기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여기서도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네.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데모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이선철 매니저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격려와 그 다음에 저희 제품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